우연 씨 오늘 아프다고 못 나왔어요. 몸살이 심하게 났나 보던데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우연 씨 찾는 사람이 많네. 아니, 아까 어떤 잘생긴 총각도 와서 묻더라고. 그 사람이 우연 씨 애인인 줄 알았는데. 그 남자 애인 아니거든요. 여보세요?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나온다고 했습니다. 아까 나온다는 애가 안 나오니까 이러는 겁니다. 애쓰러졌으면 그쪽이 책임질 겁니까? 네, 책임지겠습니다. 경우현! 우현 씨, 괜찮아요? 두 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병원 가자. 병원 가요. 아, 지금 기사님 기다리시는 거 안 보입니까? 그러니 타고 돌아가시죠. 제가 선양인데. 우현 씨. 진주야. 손 떼라. 아, 대표님이시구나. 우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온준수입니다.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좀 데려갈게요.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놓고 연락 한 통이 없어. 안녕, 영우현. 너 여기 왜 있어? 그냥 끼부리는 거 아니고 그냥 네가 생각났어. 밥 먹었어? 먹어. 넌 내가 무슨 일 있어야 조금 친절하구나? 무슨 일인데? 그냥 왔다니까. 아니, 너 무슨 일 있잖아. 말하면 위로라도 해주게? 아니, 그냥 앞에 있어줄게. 수저 먹으면 되나? 아, 이것 좀 받아줘. 수저 내가 넣을게. 이야, 파김치 맛있겠다. 아들. 엄마가 왜 여기 있어? 두 분 이혼한 거 아니었어? 어, 그게. 네 엄마랑 아빠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. 이수! 뭐해? 여기서? 저게 진짜 멋지다 멋지다 하니까. 야! 이 채소 없는 놈아! 아, 왜? 뭐? 먹어. 먹고 힘나면 힘내고 아님 그냥 둬. 무슨 위로가 그래? 난 좀 폭력적이더라.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는 말. 내가 딴 건 못 해주고 너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있어줄게. 우울할 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니까.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지하 1층인지 지하 10층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들어가지 말라고 잡는 중이야. 그러네. 정말 앞에 있기만 하는데 지하 10층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네. 갑자기 뭔 소리야? 너 변한 거 하나도 없다고. 내가 좀 한결같지. 멍청해서. 거짓말. 변했으면서.
다 왔다. 갈게. 경우연. 너랑 내가 계속 떨어져 있었잖아. 네 말처럼 내가 갑자기 유학 가버려서 그 뒤로 몇 번 만난 적 없잖아. 근데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내내 네 생각을 했어. 왠지는 모르면서 그냥 경우연은 잘 살고 있나? 잘 살았으면 좋겠다. 언제든 한국에 가면 널 보겠구나. 그게 참 좋았어. 근데 오늘 알았다? 내가 혼자일 때마다 네가 늘 있더라. 있었더라. 그래서 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내가 진짜 혼자일 것 같아. 네가 앞으로 나 보고 싶지 않은 이유, 그래 그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난 너를 봐야겠어. 넌 왜 자꾸 그렇게. 네가 저랑 무슨 말을 하냐. 나 내일 촬영 잊지 말고 오늘 못다한 말은 내일 하고. 맨날 무시.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찍는다면 그건 내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. 뭐야? 너 여기 있어? 내가 뭘 좀 확인할 건데. 뭘?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할 건데 딱 3초만 줘. 딱 3초만. 딱 3초만이다. 근데 뭘 확인한다는 거야?
다쳤어? 어디 아픈 거야? 그런 거 같은데. 뭐야. 진짜 아픈 거 같아. 진짜 열나네. 기다려. 너 어디 아파? 더 열나. 착해줘. 데려다 줄게. 왜 잘해줘? 너나 좋아해? 환자한테 화내지 않는데 철칙에 감사해라. 약은 왜 주는데 왜 데려다 주기까지 하냐고. 넌 나 좋아해서 약 사줬냐? 약 줬다고 좋아하고 데려다 줬다고 좋아하면 약사랑 대리기사는 박해주의자게? 그때부터였나 보다. 이걸 왜 줘? 뭐야. 근데 너 여기서 뭐해? 난 너 다친 줄 알고. 운전 조심히 해. 나 지금 심신미약 상태야. 잘 챙겨 먹어. 간다. 경우연. 너 그 대표한테 대답했어? 뭘? 500마리야. 그런 건 왜 물어? 대답해. 아니? 아직. 네가 나한테 그랬지. 별일 없으면 그 남자 만날 거라고. 그래서? 너 생겼어. 별일. 내일 나랑 데이트하자. 장난해? 장난 말고. 데이트하자, 나랑. 나 내일 대표님이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거든. 몇 시? 7시 반. 그래. 그럼 내일 저녁 7시 반. 남산타워 앞에서 보자. 특별한 사람이랑 특별한 날 가려고 아껴뒀는데 못 갔네. 내일 봐. 기다린다. 나 내일 약속했다니까.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릴게. 야, 안 가. 안 간다고 했다. 나도 말했다.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. 야, 안 간다니까. 뭐야.